심좀 보러 왔습니다. 심을 보면서 또 천마가 또몇개 있으면은 좀 보고 그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아 이게 그새 알이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어우 많습니다. 5개입니다. 아, 야 이쁩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야새 알이 지금 어미새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상만 담고 얼른 피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자연이 또 이렇게 품어주니까. 너무 행복한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은 안 보입니다. 지금 나이 좀 먹은 삼그 주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연산 표고버섯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는 지금 좀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더 크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조그맣게 아주 이쁘죠.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와, 이쁩니다. 자연산 표고죠? 밑면이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좀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연산 표고가 좀그 고도가 높으니까, 좀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천마 구강자리로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천마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다. 이 낙엽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천마들을 또 여기에는 한번 이렇게 짐승이 삭대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갔습니다. 예, 상당히 크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그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높은 자리에 천마들은 또 이렇게 인자 나오고 있습니다. 오오오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또 보시고 또저 위에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는 천마를 보려고 온 것은 아니고 여기가 그 심이 좀 좋은 삼들을 제가 좀 옛날에 좀 모셔가지고 좀 심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천마가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여기 지천마는 그 개수는 몇개안 되지만 상당히 그 씨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심을 보러 높은 산에 왔으니까 한번 보고 있는데 이쁩니다. 다 이런 모습이죠. 지금 여기도 심이 좀 많이 나온 자리라 한번 그 올해는 좀 잠을 자고 그 나온 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주변을 보려고 크게 보려고 왔습니다. 거리는 좀 멀지만 또 이렇게 천마가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천마 딱대가 좀 커서 한번 한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흑살이 이렇게 좋아요. 이게 삼도 이런 자리에서는 좋은 삼이 나오는 거죠.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천마가 엄청 크지요? 이게 이거 깊게 들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인데, 옛날에는 한 600g짜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런 천마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천마가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네? 또 들어있어요. 우와. 아, 여기. 이건 천마 같기도 하고. 예, 한번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높은 자리는, 이게 순이 올리다가 뭐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러뜨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마들이 나오는 거죠. 우와, 한번 보세요. 우와, 우와, 한번 보십시오. 예, 주먹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올해 씨알치고는 엄청 그 귀엽게 생겼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고 이것은 천마 종마가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부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와, 잠깐만요. 이게 대가 지금 뭔가 좀 부러진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모습입니다. 또두 개를 모셨습니다. 시원하게 그 쌍둥이처럼 생겼습니다. 천마가 상당히 좀 귀엽지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맛에 제가 또 이렇게, 아이고, 그, 최근에 좀,
많이 산행을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피곤했지만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천마들이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싹대가 있었죠. 지금 이게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번가는 뭐 나무 지금 그 끌당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다가 떨어진 그런 느낌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이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천마가 또 이렇게 대뚝 반겨줍니다. 씨알이 상당히 큽니다. 주먹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 크지요? 높은 자리들은 천마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럼 그 천마를 좀 보고, 그이 주변이 사실은 그 삶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이 한 10년, 15년짜리들은 저 우쪽으로가 좀 많이 있는데, 예, 오늘은 좀 좋은 삶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1시 좀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변에서 지금 까마귀가 아주 까까 굽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변이 지금 작년에 그 상을 하나 좀본 자리예요. 그냥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와, 지금 환경은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 큰 나무, 참나무가 좀 쓰러져 있고, 까마귀가 많이 울어가지고, 느낌이 좀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거의 여기는 원시림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이 지금 쫑대, 이게 지금 그삼 쫑대예요. 지금, 건들지도 않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구대인데, 삼이 아마 제 느낌인데, 그런 대로 좋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우와,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삶을 또 하나 봤습니다. 정사구대인데 이렇게 풀떡에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이렇게 딸이, 지금 조금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한 개, 작은 것도 몇개 열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야, 행복합니다. 이, 보일락 하면은 또이 삼이, 사실은, 저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구 갓단 그 심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삼이 반겨줍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삼이 좋은 삼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도 제가 상당히 좀 오래된 자리예요. 오래된 구황자리인데, 삼이 올 때마다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긴 보여주지만, 제가 원하는 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까마귀 아저씨,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신만이들은 까마귀가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울면은 신볼 확률이 많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까마귀가 울면은 삶이 있을 확률이 많더라고요. 여지없이, 큰 속골에 지금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환경은 이렇게. 와, 좀 사진 좀 거칠지요? 거의 원시림 수준이고, 지금 까마귀는 여우에 있습니다. 우와, 이것은, 올해 갓단 사구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사구대가, 이 호라비 꽃대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야, 행복합니다. 이걸 하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그러지요. 또 이게, 그, 삶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맘대로는 안 됩니다. 맘대로는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반겨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지금 그 심을 지금 본 지가 좀꽤 오래됐는데, 이제부터는 심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우연의 일치치고 또 오늘 몸이 많이 풀어져가지고 조금은 큰 산에 와가지고 지금 천마도 몇개 보고 또 이렇게 삼이 넓적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저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죠? 약간 고산지대라 또 이렇게 그 습이 좀 많고 물빠짐이 좋은 또 호심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큰 나무 쓰러져 있는 그런 주변, 이런 주변 또 다른 앵굴, 넝쿨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흙이 좀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좋은 삶이 들어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야, 오늘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까마귀가 깍깍 우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삶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네,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금방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더덕 그 지금 묵은 때죠. 지금 이게 더덕 시방입니다. 작년 좀 부르죠.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방인데 상당히 좀 싫어하죠. 이태가 예, 옆에 이렇게 지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와, 엄청 싫어합니다. 이 산도 옛날에는 더덕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귀한데 그래도 그 사모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더덕이 삭대가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우와, 엄청 큰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요. 이 태 보이시죠? 이게 지금 더덕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더덕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 제법 큽니다. 야, 우와, 더덕 겁나게 크지요? 예, 자, 이런 모습인데 예, 행복합니다. 아, 또 이렇게 그 삶이 있는 자리에는 더덕도 그 대물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8,900 정도에 한 700 정도 그 라인에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위에 어딘가 삶이 여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삶을 하나 보면은 나이 먹었을 확률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로 안 옮기고 여기만 일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바위 밑에 이 청천마가 한 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그 주변이 좀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천마가 하나 나오면은 그 주위 어딘가에는 큰 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오늘도 이렇게 그 삶도 보고 천마도 보고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홍천마가 대가 좀 큽니다. 여기는 좀 방향이 좀 햇빛을 좀 많이 본 자리라 이런 지금 크기입니다. 높은 고도이지만 햇빛이 많기 때문에 대가 좀 빨리 나왔죠. 야, 반갑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야, 있습니다. 이렇게 낙엽에 거의 떠 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을 겁니다. 야, 이쁩니다. 오늘은 또 이 자리에서는 또 그 생전 처음으로 천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반드시 그 길이 생깁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천마도 대물을 보고 또 산삼이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 생각지도 않는 또 삶이 사실은 오늘 마음을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 최근에 천마라든가 그 꽃송이 때문에 좀 발이 많이 빨라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마음을 먹고 발을 최대한 줄이려고 작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그게 주유를 해가지고 하필 또 그 삶 있는 자리에서 또 그런 마음을 더 먹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삶을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까마귀가 많이 우는 자리도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운이 또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산행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지금은 여기는 그 능이가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주변 환경이 버섯이 많이 나오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그 최선을 다했고 행복한 도백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